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신한스톨뱅크 KBO 리그 SSG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시리즈 4차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번의 최지훈, 2번 박성환, 3번 최정, 4번 에레디아, 5번 한유섭, 6번 이지영, 7번 하재훈 지난 등판 한 경기 나와서 3이닝 동안 실점 없이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1번의 송성문입니다. 2번 러니더슨, 3번 김혜성, 4번 이주형, 5번 최주환, 6번 김휘집, 7번 임병욱 시즌 8경기 나와서 5승 3패 3.13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3구째 밀어보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오늘 팀의 첫 안타를 만들고 있는 3번 타자 김혜성입니다. 스타트 끊었고 받아 때렸습니다. 2루수 킬러긴 안타. 우중간에 안타. 스타트 끊었던 김혜성은 3루 통과 홈까지 내달립니다. 공도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절정의 타격감 이주형. 오늘도 먼저 선취점을 선사하면서 스코어 1대0. 당긴 타구입니다. 2루수 옆을 통과합니다. 1루에 있던 이주형 2루 통과 3루까지 들어갑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그리고 최주환의 안타입니다. 자, 투투에서 몸쪽 측 스윙 여부 돌았습니다. 김휘집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 하지만 이번 이닝 이주형의 선제적 시타와 함께 스코어 1대0 히어로즈가 먼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공으로 카운트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부분, 변화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 당긴 타구 1, 2간을 빼냅니다. 자, 두 번째 타석 만에 안타를 신고하고 있는 1번 타자 최지훈입니다. 승용 감독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닝에도 버트를 그대로 냈고 속도 죽이면서 희생 번트 성공 박성환입니다. 2구째 땅볼이 됐고 3루간을 빼냅니다. 2루에 있던 최지훈 3루에서 일단 멈춥니다. 오늘 볼넷과 안타 최정. 4번 타자 에레디아 높게 퍼올렸습니다. 우중간으로 뻗어가는 타구 우익수 임지열이 워닝트랙에서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거 홈까지 여유있게 들어오면서 희생플라이 1타점 스코어 1대1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는 랜더스입니다. 자, 연속되는 몸쪽 투구 사실은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공 높게 왔고 1루에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풀카운트 스윙 여부를 체크합니다. 돌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던 일로 볼넷 걸어나가고 있는 한효섭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첫 타석에 들어올 때 팬들을 향해서 또 모자를 받고 인사까지 했던 이지영 선수였고요. 바로 안타를 바로 그 코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친정이 가장 편하잖아요. 그럼요. 네. 원투에서 스윙 삼진! 잘로 2루와 1루. 하지만 이번 이닝 에레디아의 희생 플라이와 함께 스코어는 1대1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4회 두 번째 투수 이로운 투수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23경기 6개 홀드와 함께 3.04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스윙 돌지 않았습니다. 볼넷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높은 공 스윙 삼진. 투아 3-2 풀카운트 높게 들어오면서 볼넷입니다. 변하고 땅볼이 됐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중전 안타 2루 주자 3루 통과 홈까지 공도 홈으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김재현의 적시타 다시 앞서가는 키움 히어로즈 스코어 1-1. 오 바운드 튀면서 한 베이스씩 주자가 이동을 합니다. 주자 3루와 2루 이제 모두 득점권. 카운터 3&1 걷어 올렸습니다. 우중간으로 뻗어가는 타구 우익수 하재훈이 워닝 트랙. 오! 두 수비수가 겹치면서 주자 두 명이 모두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송성문은 2루 통과 3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 두 명을 한 번에 불러들이는 송성문. 스코어는 단숨에 4대1까지 달아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았었거든요. 자, 지금 점프를 하면서 시야를 가려버렸어요. 예. 한 번 더 걷어올립니다. 오른쪽 하재훈.
기다리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 하지만 이번 이닝 실책으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아쉬운 수비와 함께 스코어는 4-1이 됐습니다. 다시 3-2 카운트. 바깥쪽 살짝 빠지면서 볼래. 오, 몸쪽 낮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에 몸에 맞으면서 최정이 지금 못 맞는 볼로 출루를 하게 돼요. 자, 지금 주자 1, 이루시의 5할대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 에레디아. 오른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우익수 임지열이 기다립니다. 잡았고 2루 주자 묶어놓습니다. 자, 주자 스타트 끊었어요. 땅볼이 됐고 유격수 김휘집 잡고 1루 선택. 1루에서만 아웃카운트 올라갑니다. 자, 작전과 함께 일단 2사 주자 3루 2루를 만들어낸 SSG랜더스. 원앤원에서 3구째 타격! 유격수 옆을 뚫고 뚫어냈습니다! 3루 주자 홈인, 그리고 2루 주단 3루에서 멈춤 지시. 이지영의 적시타. 추격의 점수가 나오는 SSG랜더스, 스코어는 4-2입니다. 2구째 밀어보냅니다.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홈인! 1루에 있던 이지영은 3루!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내달립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2타점 동점 적시타 하재훈! 자, 앞선 수비에서의 아쉬움을 역시 2사 상황에 다시 한번 헤이수스 선수를 마운드에 내리는 SS타들의 집중력입니다. 네, 두 번째 투수로 문성현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 17경기 3개 세이브와 함께 5.19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투투에서 당긴 타고 유격수 방면 김휘집 집어들고 1루로 길게 뿌리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 올라갑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2사 2후 점수를 뽑아내면서 스코어는 4-4 동점 균형을 맞춥니다. 이기순 투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 4경기 나와서 선발로 한 차례 등판을 했었고요. 1패와 함께 6.7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오, 지금 3볼에서 스트레이트 볼넷까지. 김혜성 선수에게 스트레이트 볼넷, 선두타자 볼넷입니다. 이기순 선수가 내려가고 최민준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 17경기 1승과 함께 6.14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결국 2주의 한과의 승부를 최민준이 가져갑니다. 원투에서 당긴 타고 1, 2간을 빠져나갑니다. 오른쪽에 타! 1루에 있던 김혜성, 2루 통과 3루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멀티히트 때리면서 타격감을 올리는 최조환입니다. 빠른 볼 스윙 삼진! 김희집 돌려세우면서 투아웃! 초구부터 방망이 나갑니다. 느린 타고 그대로 집어들고 투수가 언더토스하면서 세 번째 아웃카운트! 잘로 3루 와일로! 3&1에서 바깥쪽 빠집니다. 볼넷! 오늘 안타와 볼넷으로 두 번의 출루를 만들고 있는 1번 타자 최지훈. 자, 최지훈은 한 번 더 스타트를 끊었고 결과는 볼넷입니다. 최지훈과 박성환의 볼넷. 1사 이후 주자 두 명이 또 한 번 쌓입니다. 자, 땅볼이 됐어요. 3루 쪽. 3루수 집어들고 2루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그 천적 관계를 깨고 있는 문성현이 6회를 정리하는 순간입니다. 원앤투에서 바운드 크게 튀었어요. 1루수 잡고 투수베이스 커버! 어! 주자의 발이 먼저 들어옵니다. 베이스를 찾아가고 있는 투수에게 미리 공을 주고 투수가 베이스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빠르게 베이스 위쪽으로 속구를 가져가면서 번트를 냈고요. 최민준 투수가 잡아들고 1루 뿌리면서 아웃카운트와 베이스 하나를 바꾸고 있습니다. 투투에서 왼쪽 밀리면서 떴습니다. 물러나는 에레디아. 이 공을 처리하면서 투아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공을 던졌었던 노경훈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 24경기 나와서 13개의 홀드, 3승 2패, 3.04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2사 2루 상황에서 2번 타자 도슨을 상대합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2루 베이스에는 임지열.
2번 타자 러니더슨 빠른 볼! 파울 팀 스윙 삼진! 안타와 볼넷을 하나씩 기록 중인 김혜성 이고 힘으로 이겨내면서 중전 안타 오늘 멀티 히트를 때려내고 있는 김혜성입니다 도루 11개 시도에서 10개 성공 스타트 끊었어요 휘둘렀고 2루 쏩니다 2루!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이 압박감을 노경은이 이겨내면서 좋은 변화구를 투구하고 있습니다 네 원앤투에서 끌어당겼고 2루수 최경모가 처리를 하면서 2사 주자 3루로 바뀝니다 투투에서 높게 걷어올렸습니다 파울 지역 따라오는 두 명의 야수 자 박성환이 손짓하고 직접 처리를 해냈습니다 3아웃 마운드에 김재용 투수가 올라왔고요 이번 시즌 20경기 6개 홀드와 함께 2.4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양팀 모두 지금 필승조를 투입하고 있고요 3구째 돌렸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그리고 멀리 탈점 넘어갑니다 하재훈 오늘 경기의 해결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 경기 리드를 가져오는 솔로 홈런과 함께 스코어는 5-4 풀카운트 몸쪽을 찔러 들어갔는데 볼넷 다시 번트 자세입니다 속도를 죽였고 김재현이 잠시 머뭇거리며 1루를 선택합니다 희생 번트 성공 1사주자 2루 주자 스타트 또 끊었어요 3루 쏩니다 3루! 3루에서 세이브예요 3루 도루 성공 오태권 자, 이 타이밍이거든요 이 스킵 동작 이후에 빠른 이 3루 도루 시도는 굉장히 뭐 최지훈 역시나 어렵게 갔습니다 자 오늘 볼넷 두 개를 포함해서 세 번의 출루를 만들고 있는 최지훈 선수고요 높게 걷어올렸고 멀리 가지 못한 듯하고 내야 라인 근처에서 김혜성이 처리합니다 투아웃 초구 돌렸습니다 왼쪽 파울 자, 깊숙이 앉아있는 김재현 그리고 헛스윙을 유도해냈습니다 느껴집니다 풀카운트에서 멈춰! 루킹 삼진! 최정을 돌려세우면서 잘루 삼루 와일로 하지만 이번 이닝은 하재훈의 솔로 홈런과 함께 5-4 한 점의 리드를 갖게 된 랜더스입니다 마운드에는 조병은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 23경기 2승 1패 기록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을 골라냈습니다 선두 타자 박수종의 볼넷입니다 동점 주자가 1루에 나갔습니다 자 올렸어요 좌익수 방면으로 갑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에레디아 에레디아 펜스에서 잡았어요 환상적인 수비 그리고 1루로 복귀하는데 1루에서도 아웃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에레디아가 만들어낸 두 개의 아웃카운트 여기서 팀을 구해냅니다 저는 지금 이 수비가 글러브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 지금 제가 순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안치홍 선수가 이런 수비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문학구장에서 순간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떠오를 만큼 완벽한 수비였습니다 임지열 선수에게 허용했던 타구도 굉장히 좀 힘이 실리면서 좀 큰 타구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루수 쪽으로 느린 땅볼이었고요 그대로 처리하면서 아웃카운트 올라갑니다 결대로 밀어칩니다 3루간을 빼냅니다 송성군이 다시 한번 승부에 불을 붙이면서 동점을 향한 문을 열고 있습니다 타구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에레디아 빠르게 다가옵니다 낙구 지점 잡으면서 원아웃
왼쪽 커다란 파울입니다. 통산 문승원과 김혜성 27타수 6안타. 원투에서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이 승부를 문승원이 가져갔습니다. 깎여 맞으면서 높게 뜹니다. 박성환 따라가서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양 팀의 네 번째 맞대결, SSG 랜더스가 먼저 승리를 챙겨갑니다. 자, 한 점차 정말 진땀 승부를 가져갔던 양 팀, 최종 스코어 5-4로 랜더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저희는 여기서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동현 해설위원, 캐스터 정세현이었습니다.